이건 뭘까요? 뭘로 할지? 이거 베이컨이랑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뭐야? 이상하죠? 네, 그냥 맛있어요, 그냥. 아니, 여기가 어떤 식당이냐면 채식 식당이에요. 아침밥 드시고 오셨어요? 구경하다가 뭐 호떡같이 생긴 거 사먹었어요. 하나씩 사먹고 팥도 팥이 들어있는 거, 네. 고기 들어있는 거 또 하나씩 사먹고. 아, 두 분이 되게 잘 돌아다니시네요. 여기 이렇게 여기 걸어가서. 쭉 걸어가서. 지금 어디 갈 거냐면, 네. 밥 먹으러 갈 건데, 점심. 아. 이따가 가서 알려드릴 건데, 아. 이게 대만에서 진짜 잘 만드는 요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여기 대만 살면서 전 세계에서 이거 대만이 제일 잘 만든다. 네. 이렇게 느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아. 또 소개해 드리려고 네. 가고 있어요. 어, 고추, 버섯, 가지, 오이, 호박, 버섯. 어, 그리고 튀김 닭고기 같은 거 이런 거 튀기기. 이건 두부인가 봐. 두부야. 두부 종류야. 오, 세상에. 그러니까 나 이거 궁금해.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이거 맛이. 건두부. 그럼 요거는 무슨 고기예요? 어머,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양고기예요? 아. 어, 양육. 그리고 여기는 이런 거는 베이컨 버섯 맛. 요거 하나 먹고 싶어요. 콩도 있고. 이렇게 같이. 그래? 그니까 찹쌀에 오리피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 먹어보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이게 대만 음식이 굉장히 웰빙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특히 더 웰빙인 가게예요. 여기가. 어? 아, 그래요? 이렇게 먹으면 완전히 지금 저기 메뉴를 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여성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첫 번째 다이어트잖아요. 어, 완전히 이건 진짜 진짜 좋은데요? 어, 서비스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계속 그 맛이. 우리 입맛이야. 아직 메인 디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꼬치가 여기 전문점이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여기 집에 명물이요? 네, 명물이거든요. 오, 이건 뭘까요? 뭘로 할지? 이게 베이컨이랑 이게 닭꼬치예요? 이건 닭꼬치예요? 그럼 맛있게.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어, 이것도 맛있어. 버섯이랑 같이 먹어요. 맛있어. 최고야. 한국 사람들은 원래 나이 먹고 이러면 건강 생각해서 햄 뭐 이런 거 베이컨 같은 거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야. 너무 맛있어. 건강 때문에 베이컨 같은 거 잘 안 먹죠.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좀 안 좋다, 네. 막 가공식품이다 이래서 그러는데 맛있네요. 이거는 많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닭고기. 뭔가 냄새 같은 거 전혀 안 나죠. 안 나요. 야채도 좀 드세요. 고기만 드시고. 고기만 너무 많이 먹었어. 구운 건가? 찐 건가? 쪄서 굽나? 약간의 향료도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맛있네요. 네, 저희가 여기 항상 이제 손님들 오면은 오는 식당이거든요. 근데 여기 왜 오냐면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좋아요? 이런 거 드실 때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이상하죠? 네, 그냥 맛있어요, 그냥. 아니, 여기가 어떤 식당이냐면 채식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기가 이게 고기가 아니에요? 아, 여기 고기 하나도 없어요. 정말요? 아, 이것도 그럼 고기가 아니고 고기 베이컨이 아니고요? 네, 베이컨이 고기가 아니에요. 오, 난 그래서 이거 먹는 순간 너무 냄새도 맛도 그런 맛도 안 나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어, 그래요? 방금 이런 닭고기가 난 또 이거 더 놀랬어. 우리 그것도? 그 콩고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냄새도 안 나게 그러니까. 맛있게 쫄깃쫄깃한 맛이지? 채식 식당인데 맛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식당은 고기나 이런 육류가 하나도 안 들어간 식당이에요. 이런 것도 다 정말? 네, 여기도 다 전부 다. 그러면 그게 아니겠네요? 맞아.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먹어보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어봐요. 떡 맛이에요. 어, 신기하다 이런.
맛이 나는데요, 그 맛이? 진짜? 근데 안 들어갔는데 난다는 거지. 뭘 넣은 거야?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냥 괜히 안 먹을 일이 아니네요, 여기서는. 이 집 너무 맛있어요. 너무 특이하죠? 너무 특이한 맛이야. 아까 베이컨 걱정된다 하셨는데 여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채식이니까 어차피. 호가 맛있어. 그리고 한국 사람 진짜 다 좋아할 맛이야. 이게 좀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말 안 했잖아, 일부러. 어떤...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약간... 그래서 고기여서 막 좋아요, 막 이제 막 이래. 원래 무치 좋아하거든요. 고기파예요. 저는 완전 고기 만약에 여기를 고기가 없다 그러고 왔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더 고기파거든요. 하루에 고기는 좀 먹어줘야 된다. 근데 진짜 이거 냄새가 난다. 그래서 아까 들어왔을 때 되게 조마조마했던 이유가 혹시 알까봐? 아니 손님들이 앉아가지고 뒤에. 아 그래서 나는 저는 사실 스님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여기 대만은 스님들도 약간 뿌리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채식 식당이라서 스님들도 자유롭게 오셔서 그래서 이제 굳이 여기를 모셔온 이유가 여기가 그냥 특별한 집이 아니라 대만에서 채식 식당이 엄청 많아요. 많아요? 채식 인구가 전 세계 2등. 전 세계 2등이에요? 인도 다음으로 대만이 제일 많아요. 아니 저도 놀란 게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나가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면 대박일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이게 진짜다. 진짜? 먹어봐야겠다. 맛이 나요. 진짜? 그거 맛이 나요. 그러니까 왜 나냐고. 뭘 넣어. 야, 여기 오면 다섯 개인데 진짜. 그죠? 야 한국 사람 진짜 다 와봐요. 몸에 좋은데? 채식이야. 이거 뭐 고기인데 채식이야. 진짜. 저는 면 종류를 안 좋아해요. 근데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우리 싹 클리어. 잘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게 채식이라서 아예 드셔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못드실까봐.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속도 편안하고. 한국에서 채식 식당을 따로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예 거의 아예 없어요. 채식 전문점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여기는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문화. 이게 세월이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지금 머물고 계신 동네도 한 거리 보면은 사실 채식 식당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한자가 좀 특이한 한자라서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엄청 많아요. 채식. 여기 채식집이라고. 이게 또 여기 채식이고 그리고 옆에도 보이세요 저기? 저기도 있네. 여기도 채식집. 채식이고. 이렇게 많아요? 그죠? 깜짝 놀라죠. 10%가 먹을 정도면 10개 중에 3개 정도는 3개 정도는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인가 살찐 사람 별로 없어. 사실 이 한자를 그동안 모르는 분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은 거네요. 맞아요.